오랜만이구나. 와, 다들 진짜 멋지다. 와, 꽤 많이 모였네. 아, 힘들다, 힘들어. 그래도 요원 26명이 다 모이진 않나 보구만. I think we are almost there. 그래서 우리 왜 모인 거야? 한글로 말씀드리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은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AI들과 좀비들에 의해 말이죠.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아, 미안해요 다들. 오는 길에 차가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회의에 듣고 잘하는 짓이다. 요, 싸가지! 오랜만이다. 스승님.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진 것과 저희가 모인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AI와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AI들이 구호를 하나 찾아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간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모든 힘의 원천인 코어, 그것이 핵심입니다. 네 개밖에 없는 코어를 모두 모아야 합니다. AI들이 코어를 모으는 이유는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서겠죠? 그래, 그래서 우린 AI들보다 먼저 코어를 찾아 놈들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 코어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초능력자가 된 거야? 쓸데없는 이야기는 지양하고 결론은 하루빨리 코어를 찾아내서 AI들을 무찌르고 좀비들까지 쓰러뜨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간단하네. 그냥 싹 쓸어버리면 된다는 거잖아. AI들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소. 다들 몸 조심하시오. 혹시 질문 있으신 요원 계신가요? 최근 들어 AI들을 추종하는 인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들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혹은 죽여야 합니까? 그 인간이길 포기한 놈들? 민간인을 죽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의 임무에 방해가 된다면 죽여도 좋습니다. 이 세상엔 여러분의 임무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우리는 이 전쟁에서 패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말 한번 멋있게 하네. 요원 A기는 다음 임무를 위해 남아주세요. 근데 저희 둘은 왜 부르신 거죠? 두 분은 바로 합동작전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전투 준비를 해주세요.